유치권을 내가 1억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갖고 10억이 신고가 됩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는 어떠한 검증을 거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접수가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신축 중인 빌라가 있는데요. 신축 중인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축 중이다 보니까 거의 완공되어 보입니다. 완공되어 보이는 그 빌라가 있는데 그 공사한 분들의 유치권이 여러 명이 걸려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건물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 내용인 즉슨 이 건물은 내 거다. 즉 현재 소유자가 꽤 아니다. 이런 가처분이 있고 선순위 가처분이다 보니 낙찰받아도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한테 고스란히 인수됩니다. 그게 뭐 빌라 전부의 반이라고 친다면 반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만약에 뺏긴다면 그 유치권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죠? 자 다시 그러면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나머지 것에 대한 유치권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인정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겁니다. 일단 답만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해하기 편하게 두 채로 하겠습니다. 내가 두 채를 짓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공사업자예요. 2억이 들었습니다. 공사업자인데 2억이 드는 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아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채를 낙찰받고요. 제가 한 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2억 줘야 되고 저도 2억 줘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럼 그 사람은 4억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억을 다 주면 유치권은 없어지나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받아야 될 채무가 2억인데. 맞죠? 자, 그 얘기는 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냐면 당연히 그 유치권 금액은 소유자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쉽죠? 그래서 10채를 내가 혼자 다 받으면 유치권이 진짜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그 유치권을 다 인수해야 되겠지만 각각의 낙찰자가 생긴다면 당연히 10분의 1로 나눠서 인수해야 되겠죠. 지금 질문은 나머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됐다가 바뀐다면 이제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가 빠지냐 요거 부분입니다. 요거는 조금 한 단계 윈데요. 자 소유자가 왔죠. 소유권이 일단 왔죠 저한테. 그럼 유치권이 진짜라는 가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치권도 따라오죠. 맞죠? 근데 그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고 제가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권은 저한테 있나요? 아니면 매수자한테 있나요? 당연히 매수자한테 있는 겁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과 같이 뭐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저당을 말소 안 하고 팔아요. 그럼 근저당은 그 물건에 걸려있는 거죠? 저한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자, 임차인을 두고 제가 세를 놓고 팝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있는 거지 저한테 임차인이 오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유치권도 물건이기에 그건 계속 그 물건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내 채무가 아니라 없어졌다면 내 채무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차적인 답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법원에다 유치권을 신고하면 법원은, 자, 이건 유치권에 대한 강의니까 조금 짚어볼게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유치권을 신고하면 성립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고 과정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치권을 신고하면 법원은 어떠한 과정 없이 그냥 접수를 받아줍니다. 자, 좀 과하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2018 타경 1, 2, 3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2017 타경 1, 2, 3회 신고했습니다. 받아줍니다. 그럼 엉뚱한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겠죠. 유치권을 내가 1억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갖고 10억이 신고가 됩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는 어떠한 검증을 거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접수가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치권 배제 신고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배제 신청. 누가 하는 거죠? 네, 채권자가 많이, 열의 아홉은 채권자가 하죠? 왜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유치권이 그건 가짜야, 거짓이야, 성립이 안 돼. 이것보다 그 전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많이 돼 있으면, 설정이라는 표현 안 할게요. 신고되어 있으면 그게 가짜든 진짜든 일반인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낙찰 금액은 점점 더 내려갈 거고 거기서 1차적인 피해는 채권자가 보겠죠. 따라서 채권자는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아까 뭐 사건 번호를 잘못 쓰든 뭐 공을 하나 더 붙이든 뭐 이거와 똑같이 신고가 오면 어떠한 절차 없이 그냥 받아주는 제도다 보니까 신고가 있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를 했고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부동산에 공사를 했고, 자, 그 부동산에 공사를 했고는 가끔 내가 여기서 못 받은 돈을 여기다 다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에 공사를 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못 받았으며 쉽게 갈게요. 그리고 끊임없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 유치권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성립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 신고 안 해도 성립되는 게 유치권입니다. 이런 게 없는데 유치권의 내용이나 뭐를 쫙 멋있게 신고를 해놨어. 성립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셋 중에 하나 없으면. 자, 그런데 내가 유치권을 해갖고 1년간 거기 점유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한다. 이런 실제적인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법의 원칙에는 신고와 관계없이 그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유치권이고 신고를 아무리 잘해놨더라도 요건 못 갖추고 있으면 유치권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진짜 누가 밥 먹고 CCTV 설치해놓고 너 점유 안 하는 거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갔어요? 진짜 유치권이 제가 보기엔 가짜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점유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맞는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10건 중에 점유할 수 있는 확률, 퍼센테이지 통계는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이 대체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점유를 하기 어렵다나 점유를 하는 통계가 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점유를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을 누가 밝혀내야 될까요? 유치권자가 해야 돼요? 아니면 낙찰자가 해야 돼요? 낙찰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거자료를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경락받고 싶은 물건에다가 제가 유치권을 걸어요. 네. 그리고 제가 3차 때 받은 건 안 돼요. 좋은 아이디어세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누가 바로 태클에 들어올까요? 근데 채권자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제 고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고소를 못하지만 내가 엉뚱한 사람이 이제 유치권을 신고했다. 받아들여 준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여는 주나 채권자가 보기에 이 사람 누구야? 당연히 유치권자 내역이 있으니까 연락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멋있는 작전을 짠다는 전제를 떠나서 바로 이제 고소 들어오겠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긴 하나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변칙도 해봤고 원칙도 해봤으나 현재는 변칙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자.